하이신 창조주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를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생명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수정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여 친구의 복된 사람을 사용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디니?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목은 예수 오물이신 예수님. 예수 오물이신 예수님이 복음이셔. 근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아니야. 그럴 수는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누가? 바리새파들이. 봉술도 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가 그렇게 말했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맞냐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꼭 이것을 알고 대속물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니?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냥 대제사장이 누군 줄 알아야 되겠지? 첫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고 못한다고. 동정하신다고. 알았지? 네. 자, 동정하시는 분이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너무너무 중요해요. 얼만큼 중요하냐면 이 대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버려.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 않니? 이렇게 바다가 있어. 모래사장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윤주가 도둑질이 됐어 만약에. 그러니까 윤주를 여기다 도둑년 써놨어. 그러면은 도둑년 써놓으면 누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겠지. 뭐 윤주 도둑질했대. 윤주 도둑년이래. 미안해. 그 이것은 불이야.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 창피하단 말이야. 주옥을 지쳐놓는다. 항상 도둑년이래. 그런데 파도가 와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파도가 와서 싹 쓸어가면 여기에 근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나는 도둑년이 아니야? 아니지. 근데 도둑질은 했었어 안 했었어? 했었었지. 근데 친구가 내놔봐. 증거가 없어. 그 파도가 뭐냐면은 그 파도가 예수님의 피야. 뭐라고? 예수님의 피. 이 놀라운 사실이야. 나는 지금 소름 쫙 끼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요즘 세대 너희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뭐 했어? 이것을 딜리트 시켜버렸어. 딜리트 시키면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하는 거. 그런데 계속 사단은 뭐 하냐면 우리 안에다가 너 도둑질 했잖아. 너 거짓말 했잖아. 너 그거 훔쳤잖아. 뭐 이렇게 계속 내 기운을 갖고 주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속고 사는 사람을 미혹된 자라고 해. 근데 그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이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늘에 대해서도 하늘의 법칙도 몰라. 하늘의 언어도 몰라.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미혹된 자들을 어떻게 하는 자야? 용납하고 그들의 죄를 딜리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제사장이라니까.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결론에서 나오지만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예수님 저 죄 지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엄마는 너희 유리창 깬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유리창 깼어요 이렇게 하는 것과 안 깬 척 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딜리트 돼버려요. 와 파도가 쓸어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걸 성경적 용어로는 도말하다 그래. 우리의 주위를 도말시키다 그래. 도말. 도말. 성경적 용어로는 요즘 너희들 세대로는 딜리트 시킨다. 그냥 그 비유로는 파도가 쓸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너희들이 계속 이미 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대제사장이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위에 묶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 프리덤. 자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는 쓰레기통이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두려움, 이렇게 질책, 자책 이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뭐냐? 미혹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양심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아 너무 우리는 대제사장이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셔버렸어. 파도로 예수 피로 쓸어가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야. 이걸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 이건 아는 자만이 아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언제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다음에 할 거야.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에 얼굴에나 마음에 이 평안이 없잖아. 뭔가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영적 진단이야. 분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너희 삶을 보면서 짜증이 난다, 불평이 있다, 뭐 신경질이 난다, 뭐 등등 뭐 다투고 싶다. 모든 것은 영적인 증거야.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특히 가장 그런 것이 책임지려고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어? 웃기고 있네. 너 그리스도의 영 아니잖아. 지금 나를 미혹시키고 있어? 나 이제 무시하지 않아. 나 이제 알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평안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되니? 자, 봐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냐? 그럼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아론 그 족속들을 쭉 불러서 그 백성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이 직분을 주신 거야. 그렇게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홀리하신 사람들이야. 부르심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니까 이 대사장의 이 직분이 굉장히 존귀하대. 존귀한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좀 빗나간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가 취해라. 그건 다음에 하자. 자 아무도 취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취할 수 있다 없다. 부여받는 자만이 이 지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알았지? 네. 두 번째, 이 대제사장의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전부 무식하고 미혹되어 있어. 그 말은 죄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무식하고 미혹되지 않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죄를 지어도 이미 딜리트 되어버리기 때문에 파도가 와서 쓸어가버리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속에는 아까 말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것들이 이 안에 있다는 말이야 지금. 이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너 왜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질책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그것을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 드려가지고 그 네가 두려움으로 하는 그걸 다 속도로 줄게. 해주는 제사를 내가 드려줄게. 이렇게 하는 자라고. 왜? 그 제사장, 대제사장 자체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왜? 히브리서 5장 2절을 보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 그 자체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거 같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자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제사장마다 그 말인 것은 대제사장이 많단 말이야 적단 말이야? 많이. 그래서 가야바 알지 그 안누수가 거기 보면은 그 한 해에,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못 채우고 체인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 장로님이셔도 장로님 부르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임기가 끝났어도 그냥 대제사장하고 불리워진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마다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계속 여러 명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신약에는 대제사장은 누구야? 예수님 한 분이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너희의 대제사장은 누구야? 예수님 한 분이야. 착각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사람 가운데서 초이스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근데 이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도 사람이야? 신이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부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모든 자는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야. 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지? 네. 그래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라니 그랬어. 그러면 봐봐. 그러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이 예수님 어떠신가 보자. 보니까 어떠니?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이러한 대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거야, 합당하니 첫째 거룩하대. 거룩하고 악이 없어. 아까 그 구약의 대사장은 어때야 돼? 거룩해? 아니야, 죄인이야. 악이 있어. 다 반대로야.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어.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단 말이야.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제 방금 말했었잖아.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네, 날마다 드리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또 1년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에는 이렇게 또 크게 드리는 것이 있어. 아무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자. 이제 끝에 봐봐. 끝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있어. 제사의 종류 봐봐. 나는 내 목이 쉽게 이렇게 해서 변소에 화재가 났어. 화재. 불이 났어. 그걸 사건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변소, 화재, 건, 사건 이렇게 변소, 화죄, 화재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다섯 개가 있어. 다 5대 제사가 있어.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변소지. 네. 변소인데 번제야. 그냥 번제. 그 다음에 아까 변소지. 소니까 무슨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재건, 화목제. 그 다음에 화재지. 죄를 속죄제. 어렵냐 너는? 모르겠다. 나는 쉬운데.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가운데 자만 따가지고. 건제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아까 죄를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의 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을 태워서 그 올라가니까 죄가 타는 냄새를 기뻐하셔.
그 순례는 그 너희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알고 있어야 되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 가장 좋고 흠이 없는 튼튼한 그런 걸로 드리는 거야. 화목제는 감사가 소원을 드리는 제사야. 감사가 소원. 그러니까 속죄제는 부시 중에 무시 이렇게 실수로나 이렇게 사람이나 이웃에게 죄를 짓는 거. 사람 관계에서 짓는 죄. 그 다음에 속건제는 건물, 뭐 물건, 그런 거 원래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선물을 부신다랄지 어떤 이웃의 물건을 이렇게 그 손상을 입혔을 때 속죄를 하는 죄사야. 그래서 그 네 가지, 단 다섯 가지가 있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일일이 드리지 않았다고. 누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 단번에 십자가에 딱 돌아가신 순간에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일 뿐만 아니라 아까 그 5대 제사 이런 것을 일일이 드릴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번 딱 하시니까 끝! 해버린 거야. 네? 알겠어? 지금 이해가 가고 있어? 네. 응.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 아까 그랬지. 그래서 자기가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죄를 속죄한다 그랬잖아. 제사를 드린다 그랬잖아. 근데 율법이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혼이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분이 어디서 살고 계셔? 내 안에 살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내 죄가 남아있을까? 없어. 딜리트 내버린다니까. 그래서 항상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버린 거야.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여러분의 죄는 없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니? 만약에 그 구약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죄를 질 때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비둘기나 이제 그 부자로 사는 정도에 따라서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내는 거야. 짐승 아무튼 이렇게 내는데 자 이렇게 낼 때 그 재물을 이렇게 셀렉션, 그러니까 고를 때 흠 없는 걸로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흠이 있는 죄인이니까 내 죄가 흠이 있는 것이 이 그 재물에 안수를 하면 내가 죄인인 사람이 내가 가져온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리 들어가. 그러면 죄는 없어졌어 있어? 죄는 있어 없어? 내일부터 내게 있던 죄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내가 지었던 근본적인 죄는 지금 있어 없어? 있지. 어디 있어? 그 짐승에게 있잖아. 그러면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짐승을 죽여서 없애야 돼. 그래서 태워서 올리는 거야. 이해가 됐지 지금? 그렇게 하는데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누구였냐? 예수님이셨어. 그러니까 아까 그 재물이 죄가 없는 재물이어야 함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물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흠이 없는 자여야지. 그때 이제 그 누구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안수를 해달라 하고 그 죄가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인양을 보라. 그리고 이 죄가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 반드시 죽으셔야만 한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야.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따로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버려. 그분이 어디 살고 계셔? 내 안에 살고 계신다니까. 이 놀라운 사건. 놀라운 사건. 그래서 그걸 계속 인정하는 자만이 그 효력을 누리고 살아.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사람은 엄청 죄 속에 죄짐에 눌려서 평생을 살아야 돼. 뭐해도 교회를 다녀도 뭐 집사님이셔도 장로님이셔도 권사님이셔도 목사님 하물며 목사님이셔도 자기가 책임 죄짐을 짓고 사는 거야. 그거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 믿고 이것을 프리덤 생명과 평안으로 누린 자가 있는 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지 않니? 노아의 방주에 8명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가? 너희들 다 같이 들어가자. 왜? 이제 무식이 유식으로 됐지. 미국에서 이제 그 모든 걸 털어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죄를 지어도 이렇게 막 두려워한다. 아니면 엄마한테 더 나아간다. 엄마한테 더 나아가야 돼. 예수님께 더 나아가야 돼. 알았지? 네. 그걸 가장 기뻐하셔. 자, 보자. 그래서 연약함을 통정하시는 예수님이야, 지금. 그러니까 연약함이 뭔 줄 알아야 되겠지. 뭐 연약함. 우리 자체가 연약해.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로마서 오빠 시리즈. 오빠 시리즈 좋아한다 그랬잖아. 로마서 5장 8절.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기약대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근데 우리는 어쩌면 연약하면 너 이것도 모질해. 너 좀 잘해봐. 아주 자식들 죽여버렸다 엄마들. 완전하기를 바래가고 그래. 근데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으셨대. 또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의 증거로 죽으신 거야. 그 다음에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원수 됐었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관계였잖아.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어?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주신 거야. 그게 누구나? 예수님이신데 누구시다고? 모든 죄를 대립제시키시는 속죄 제사를 지내주시는 대제사장이시다고. 근데 그분이 어디 사신다고? 내가 하늘 살고 계신다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들이 생각으로 지은 죄 아니면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그것을 그래 내가 사해줄게 네가 인정만 해 그러시다고. 알았지? 네. 와, 그래서 이 연약함, 그래서 이 연약함이 어느 정도로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런데 죄는 없으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하는지는 알겠지 아까? 재물.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통정하셔. 왜? 당신이 그렇게 연약함으로 책임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겪었다. 본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니?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을 말씀하죠. 뭐라고 하냐? 나 너무너무 멸시를 받았어. 사람들한테. 근데 이 무성대의 왕이라고 하시잖아. 근데 바벌레 하늘에 창조주셔. 근데 이 피조물 인간 같은 것들한테 이 내려셔갖고 사람으로 내려셨는데 인간 같은 것들한테 멸시를 당하신 거야. 버림을 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들이 굉장히 뭐 신세계에 광주 신세계에 있는 뭐 신세계 딸이다 그래. 근데 저 노숙자 짱거리 거지가 아 너한테 거지다고 이렇게 하면 어쩌니? 웃기고 전빠졌지.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우리한테 너 웃겨 네가 아무도 길 다니도 못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멸시한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슬픈 언어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하였도다. 그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 하였도다. 얘들아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증거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엄마가 자식한테 함부로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이사야서 절대가 아니야. 지금도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엄마하고 관계된 이 사람을 총기 여길 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여보 불렀을 때도 왜? 내 말씀하세요 여보. 아
종기 여겨서 남편한테 그럼 내가 지금 종기랑 갖고 있다. 엄마가 내 이름을 부르셨어. 야 송주야 그랬어. 왜? 네가 나를 종기 여기지 않구나. 그들이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채우고 있다고 했잖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공회에 옮길 때 예수님을 잡아낸 게 아니었잖아.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비춰보니까 주여 누이시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모습은 뭔 예수님 봤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저 엄마를 핍박함이 너희를 귀히 여기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슬퍼. 그래서 언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는 항상 맞아. 내가 이분을 종기 여김이 그리스도를 종기 예수님을 종기 여김이지 그렇게 하고 말 씨를 바꿔 하세요. 그 말을 하시옵소서 이렇게 먹어 이렇게 하면서 드시옵소서 이렇게 빨리 언어부터 바꾸기 시작한다. 왜? 그분을 종기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속에 속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나 이게 너무 무서워 나한테. 그래서 내가 써놓은 글도 있거든. 그래.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러니까 너희들 알겠지? 내가 여기다 그림 그려놨지. 울고 있는 거 그려놨잖아. 정말 너희들 절대 엄마한테 말 대답 함부로 하지 말고 남편한테 대답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하는지 선생님께 말 대답 함부로 하지 마. 알았지? 절대로 아,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 청소하고 갈까? 뭐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 네 알았어요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칭으로 쓰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다 나를 종기 여기지 않는데 너는 나를 귀히 여겨주는구나. 나도 너를 귀히 여겨줄게. 이렇게 한다고. 알았냐? 네. 알았어? 그렇게 종기 여기, 귀히 여기시는 여겨드리는 예수님의 삶. 그것밖에 없어. 그래서 뭐 선교사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 맨날 하는 말. 뭐 큰일 하려고 하지 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씨 말부터 이쁘게 하고. 알았지? 이렇게. 근데 되게 사람들 있잖아.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뭐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이래. 꼭 그런 거 갖다 끌었습니다. 안 변하면 죽어. 알았지?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권한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누구 때문에 지금 죽는데? 나 때문에 죽는데? 이거 같지?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뭐야? 대속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주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걸 실제로 당신이 사셨다는 거지. 이건 번역하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나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이 딱 목자가 끌면 양들이 그 목자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 목자가 뭐냐? 말씀이야. 남편에게 순종해라.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목자라고 말씀이라고. 아니야 요즘 시대 때 무슨 이조 시대 때야 뭐 무슨 남편한테 순종해.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나. 그것이 예수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야. 뭐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받고 살면서. 뭐하니까? 무식해서. 미혹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로 잘할 줄 알아. 네가 갔어 지금?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무식해서 된다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까 담당시키셨도다. 안수해서 다 보내버렸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럼 이 대제사장이 얘들아 이 대제사장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신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키포인트 아스타케는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계셔? 예수의 영인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로서 내 안에 살고 계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와우, 이거 놀라운 일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돼. 뭐 할수록? 죄를 지을수록 더 담대히 나가야 돼. 그리고 언제? 땅으로는 네가 연약했을 때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주라는 거. 뭐처럼 아까 대제사장이 자기도 무식하고 미혹된 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죄를 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했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줬던 것처럼 너도 네가 미약하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담대히 나가고 너희 땅에서는 수평으로는 그 아이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너희가 받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다. 이거 갔어 지금? 네. 그러면 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이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겠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대속물이신 예수님이 아니? 뭐 벌써 알겠지? 네. 대속물이 아니 대속물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셔. 내가 잘못 적었다. 자, 그래서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존경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주인은 없으시니다. 주인은 없으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사람처럼 모든 사람 버림과 멸시와 천대와 채찍과 찔림을 다 당하시는 것이 사랑이다. 자 보자. 그럼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채찍과 미움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걸 참아주는 것이 우리가 그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속성으로 사는 자라고. 이해가 충분히 갔지 지금? 오케이.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내가 대제사장이신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마다에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흠도 없고 거룩 자체이신 분을 죄를 우리의 죄를 정발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값지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내가 내 이웃과 살 때 어떤 사람, 어떤 모양의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모습을 볼지라도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야 될 자격밖에 의무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죄에 대해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듯이 항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평을 이루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